입력 2019.01, 2818대 5228 1호 축구대표팀 선수다. 이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한국축구대표팀은 15년 만에 아시안컵 8강전에서 탈락했다. 씁쓸한 표정으로 입국장을 나서고 있는 벤투 감독. 인천공항 는 송정원 기자 songs@sportschoolin.com 2019년 1월 28일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하겠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벤투호는 28일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8강에서 카타르에 0-1로 충격패하며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했다. 대회 내 내부 여중 부진한 경기력에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벤투 감독은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벤투 감독은 입국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에서든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감독에게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금 해온 것처럼 잘 만들겠다. 고했다. 인천공항은 박찬준 기자 vambastn@rtschoolin.com 다시 이번 대회를 돌아보면 재생 버튼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선수들이 우리가 하려는 축구를 잘 이행했고 잘 따라왔다. 선수들을 탓할 필요가 없다. 원하는 축구를 잘 선보이려고 했고 일정 부분 나왔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상대보다 나은 경기를 했지만 토너먼트 특성상 환경 기가 잘못되면 짐 싸고 돌아와야 한다.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팀은 효율적 인축구를 해서 승리했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의 경기 들에서 승리를 했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했다. 고 자철리 은퇴를 선언했고 기성용 등 다른 선수들도 은퇴를 고민 중이라는 데 재생 버튼 다른 선수들에 대해 들은 것은 없다. 고 자철은 말한 대로 은퇴 의사 늘 밝혔고 기성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구자철은 월드컵 후 은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대회 후 하는 걸로 결론이나 서 함께했다. 기성용은 따로 은퇴를 확정하는 의견을 나누지는 못했다. 추후 대화 후 의사를 밝힌다면 그 또한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